근데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제안을 뭐 만약에 재생산에서 했다면 처음에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셨는지랑 그다음에 지금 김민경 씨가 크게 좀 이슈가 되고 네네. 뭐 유민상 씨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제 계속 쭉 이어나가실 것 같은데 멤버들 생각이 어떠신지 뭐 이세현 씨 포함해서 그리고 뭐 일단은 워낙 또 이게 저희가 이제 팬덤이 좀 되게 가족적이에요. 보면은 우리 이거 막둥이라는 애칭으로 좀 저희가 불러드리고 있는데 서로를 굉장히 저희 멤버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제가 너무 영광스럽고 기쁜 나날 보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이런 거 이제 부탁시키는 작은 거를 이제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제 이영 씨 PD님께서 그거를 이제 운동통을 처음에 만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미경이 누나가 운 좋게 그걸 이제 들지 못한 거죠. 결국 들었으면 시작이 된 거고 사실은 피해갈 건좀 있지 않습니까? 네, 잘안 돼도 여러분이 시킨 거잖아요라고 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김민경 씨가 잘안 됐다면 이 시리즈가 이럴 수 있다는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. 잘 됐으니까 오히려 이게 쭉쭉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좋아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그 나이가 저도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더라고요.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좀 부록이 되고 마흔이 되고 하니까 좀 몸으로 익히는 것도 뭐든 좀 배우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.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 더 바쁘게 살다 보면 나이도 더 크다 보면 바쁘지 않을까? 이런 게좀 찬스가 되지 않을까?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뭐 열심히 한번 즐겁게 해볼 생각입니다. 네, 멤버들의 반응은 좀 사실은 이제 김준현 씨는 유일하게 김준현 씨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. 아직 없네요. 네. 사실은 김민경 씨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럴 때별 관심 없었습니다. 네. 그러다가 네. 바람이 불었죠. 네. 바람이 불고 제가 민상 형도 하기 시작했고 저도 들어오면서 쓱 쫄려하는 눈치. 네,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. 네. 어쨌든 결국 가게 된다면 마지막 주자가 되는데 모든 걸다 얹어갈 수 있거든요. 네. 잘못하면. 민상 씨도 슬슬 이제 마인드가 바뀌어서 난 뭐라고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제가 확실하게 잘 되면 뭐 그걸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작진들은 바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즐겁게 하자는 주의라서 지금 아마 잘 되면 빨리 들어오지 않을까 네. 생각입니다. 가능하시면 예, 저 뒤에 와 있습니다. 네, 그 캐릭터별로 지금 일종의 외전 같은 걸 하시고 계신데 이거를 하는 게좀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보시는지랑 그다음에 처음에 아예 유니버스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. 네. 잘 많이 했는데, 특히 이제 30억기라는 특집을 하면서, 그거는 진짜 대본도 없고, 구성도 없고, 그냥 몇 끼에 먹는 거거든요, 시골에 가서. 밥 먹는 시간 외에 그냥 이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, 너무너무 즐겁게 재밌게 노는 거예요. 뭐 딱히 뭐라고 룰을 준 것도 아니고 있는데, 뭐 쉬는 시간에도 뭐 본인들끼리 노래를 부르고, 노래를 또 만들기도 하고, 또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즐겁게 놀더라고요. 어떠한 기획도 없고 구성도 없어도 그냥 내버려둬도 이들은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5주년 때 저희가 이제 댓글로 막둥이들한테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세요 했더니 압도적으로 이제 운동을 시켰으면 좋겠다. 더 건강한 모습을 더 보고 싶다. 단순히 뭐 다이어트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었고요. 앞으로 5년 동안 즐겁게 먹는 걸 봤고, 앞으로 5년을 더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싶다. 그러니 우리 오빠들, 우리 언니, 운동 좀 시켜주세요. 그런 댓글들이 너무너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기억하게 된게 이제 운동 중이었고, 그리고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유니버스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. 먹는 장면이 아닌, 우리 MC들은 정말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게 잘 먹거든요. 행복해하고, 먹는 것을 즐거워하고, 먹는 것을 정말 사랑하고. 하지만, 먹는 것 이외에 다른 매력적인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,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유니버스를 하게 된 거고, 마치 운동뚱을 먼저 시작한 거고. 이것도 마찬가지로 댄스뚱도 댓글을 받은 거예요. 댓글을 받아서, 아까 보셨듯이, 우리 그, 팬분들이 세훈이한테 맞춤형한테 주로 이제 댄스를 추천해준 거고, 준현 씨도 마찬가지고, 민상 씨는 뭐 지금 잠룡 20kg 하고 있지만, 그는 이제 댓글을 받아서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, 그 민상 씨도 댓글을 받아서 정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댓글을 받을 거고, 이제 준현 씨도 마찬가지고,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도는 게, 유니버스를 완성하는 게
저의 이제 소박한 꿈이고요. 마지막에 가서 이제 네 명이 다시 합체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줄 계획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혹시 페이스북에 문세윤 씨 말고 다른 분이랑 혹시 하고 싶었던 말? 아니, 언니 완이에요. 네, 문세윤 씨가 전 제일 춤을 잘 추시라고 생각했어요. 네. 만약에 그러면 혹시 문세윤 씨 말고 세 분 중에 또 한 번만 더. 이거 리얼인가요? 네네. 야, 찐팬. 아, 찐으로 오셔가지고, 예. 선생님 선택입니다. 연자의 선택. 네, 만약이라도 없습니다. 아, 없어요. 네, 굉장히 블링블링이 어려워요. 네네. 어려워서, 문세윤 씨 외에는 아마 소화시키시기 힘드시지 않을까. 아, 선생님의 대답을. 네. 그래요, 믿어줄게요! 정말 믿어주세요. 진짜. 아니면 또 같이 해보고 싶은 가수분 있다. 그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사실 김연아 선생님을 사실 원체 좋아합니다. 좋아하고 사실 저도 저지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.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도 계속 트로트만 흘러나오기만 하면 채널 고정하고 계시는 저희 이모분들, 고모님들 저랑 김연아 선생님이 같이 나온 곡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. 사실은 이 한 곡 블링블링이라는 곡을 신곡을 좀 숙제로 받았으나 도전하고 싶은 건 사실은 마모르 파티. 정말 여기 선생님 도는 게 매력적이잖아요. 그 의상을 좀 빌려입어가지고 배꼽이 가려지는 의상을 좀 빌려입어서 같이 한번 돌아가지고 드론으로 봤을 때 거의 뭐 올림픽 완성됩니다. 그런 느낌으로 와서 돌아가보는 듯. 선생님의 곡을 오히려 좀 이렇게 더 파가지고 우리 그 팀장님 팀에서 한번 발목 삐끗할 수 있잖아요. 네. 언제나 제가 수익될 수 있도록 한번 마스터하는 게 지금은 김현정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. 네. 혹시 그 문세윤 씨가 춤을 마스터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좀 있을까요? 네, 같이 방송도 하고 싶고요. 네네. 같이 행사도 같이 가고 싶고요. 오. 뭐 언제든지 시간만 되시면 같이 움직이고 싶어요. 오. 네. 그러니까 지금 문세윤 씨가 말씀하시듯이 일단은 블링블링 마스터 하시고 그 똑같은 그 단장님이시거든요. 예. 이게 아모르 파티도죠. 같이 두 곡을. 아모르 파티는 단장님의 산을 어쨌든 넘어야 되는데. 네. 네. 어떤 그 식당 자리에서 무조건 아모르 파티 해야 되니까 그걸 마스터하고 단장님 스타일이 어떻게 좀 깔끔하신가요? 아니 아니에요.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세요. 도톰하시고 예. 네. 괜찮으세요. 식사는 잘 내고 줍니까? 네네. 네. 자.